작업의 판례를 위해 옆에 12mm 사이드 커버를 풀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엔진오일 필터 그리고 엔진오일 팬이 있습니다. 17mm로 엔진오일 필터가 팬이랑 엔진오일 배출이 시작되었고 바로 여기 있는 엔진오일 필터 플러그도 풀어서 진행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빠지는 동안 에어클리너 필터 교체하러 가겠습니다. 에어클리너가 흡입구기 때문에 얘가 좀 압축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렵게 빠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하고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밀착시켜주고 이물질 제거하고 꼭 이렇게 딱 맞은 상태에서 클립을 이렇게 세 군데 모두 걸쳐 놓은 상태에서 조립을 해야 딱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주입은 보조석 아래에 있는 이곳으로 주입하게 될 겁니다. 필터를 빼고 쟤는 송풍기로 잔유 제거를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유 제거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보시다시피 동화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교환을 하겠습니다. 오링 교환하고 여기 표시선 시작되는 부분 말고 그 뒤쪽으로 잘 끼워넣겠습니다. 이렇게 끼워넣고 자 이렇게 끝까지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링에는 반드시 오일 도포를 하고 손으로 장착을 한 뒤에 여기 체결 토크가 25Nm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일을 도포하고 얘 체결 토크는 3.5에서 4.5입니다. 클리너 항상 깨끗하게 한 번 더 주입을 할게요. 자, 1.5L 더 넣겠습니다. 자, 우선 반 들어 있습니다. 반. 자, 오일량 완전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반도 안 와서 한 300ml 더 넣을게요. 자, 조금 더 넣겠습니다. 엔진오일 잔유 제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진오일은 레벨링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버되면 힘들어집니다. 자, 엔진오일 50, 한 75%, 8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자, 엔진오일 마지막 레벨링. 자, 여기 쓰면 돼요. 여기 80%, 87%,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운행하시고 나면은 거의 100% 찰 거예요. 매뉴얼 상에는 엔진오일은 풀에 가깝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우선 이거 닫을게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